오케이, 그래서 사과하고 싶을 때 뭐라고 사과한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Hey, 그래서 얘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I am. I의 뜻은 Not. 나는. 얘는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Sorry의 뜻은 미안한. 무슨 시? 뭘 봐?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사용되면 이게 둘이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 그래서 am sorry의 뜻은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미안해라고 써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미안하다 이 말이야. 나는 미안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누가 미안하겠어? 내가 미안하다고요. 오케이. It's okay. It's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It is. It의 뜻은 나는 아 나는이야? 그럼 I는 그거? 무슨 뜻인데? 그것. 얘는 또 비동사 네. It이랑 같이 쓰는 거니까 It am도 아니고 It are도 아니고 It is라고요. 네. 오케이의 뜻은 괜찮은 무슨 씨야 또. 어떤 씨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어떠니 어쩌다 했으니까 괜찮다로 괜찮다 바뀌겠네. 네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괜찮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읽어봐. You are okay. You are okay는 무슨 뜻이야? You are okay는 너는 너는 뭔 뜻이겠지? 묻지 않는 말이니까. You are okay는 무슨 뜻이야?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왜냐? 누가 뭐뭐 한다. 니가 란 뜻이고, 오케이, 괜찮은 어떤 시 앞에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썼으니까 요거 둘이 합쳐서 괜찮다가 됐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너는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괜찮니라고 뭐 하는 말 물어보는 말. 물어보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you are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가 묻는 느낌. 그래서 are you okay 해서 너는 괜찮은지 물어보는 보고 있다. 네. Yes, I am. Yes, I am.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어, 앞에서? Are 바로 앞 you 문장에 okay? Are Are you you okay라고 okay? 물어봤는데 괜찮을까? Yes, I am okay. 네. 왜 저러지? 이것도 이렇게 했다. 네. Okay의 뜻은 괜찮다. 아니, 응? 괜찮은. 괜찮은 이란 어떤 시인데 여기 또뭐 있어? 비동사.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am 왔으니까 합쳐서 괜찮다. 괜찮다 됐다고요. 네. 괜찮냐고 물어봤으니까 괜찮다라고 대답하겠지. 네.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I'm not. No, I am not. 모르겠어, 오케이겠지. 응. 저놈이 오케이. 읽어보세요. I'm okay. I'm okay는 무슨 뜻이야? I'm okay는 나는 나는 괜찮다. 근데 나는 괜찮지 않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또 not을 not 집어넣어야 되고 네 그래서 not이 I am okay에 not이 들어가면 어디에 not이 들어가냐? 비동사 뒤에 들어간다. 비동사 뒤에 그래서 나는 괜찮지 않다는 나는 괜찮지 않다는 나는 괜찮지 여기 다 써있네.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표현은 뭐? 써있네. 뭐지? I'm not okay. I'm not okay. I'm not 여기 있잖아. 여기 okay 생략됐다고.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물어봤어?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안 괜찮으니까 No, I am not okay 라고 하겠네. 너는 미안하니는 그 뭐야? 너는 미안하니? 너는 괜찮니가 Are you okay? 였으면 너는 미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are okay. 어? 너는 미안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orry? 똑같잖아. OK도 어떤 식이고 sorry도 어떤 식인데 네.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볼 땐 괜찮으니라는 어떤 식을 여기다 쓰면 되고 너는 미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OK 대신에 미안한이란 뜻의 sorry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 네. 오케이. 쓰기 시험 빨리 해서 주시고요. 저만 찍으면 틀립니다. 오늘은 빨리 와.